자, 오답률 베스트 3 한번 볼게. 첫 번째는 과학기술 지문 문제고, 두 번째가 현대식 문제고, 세 번째가 과정 이론이라는 건데,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다 읽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비문학은 분명히 지문이 중요한 건다알 거야. 오답률 1위 요 문제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 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 2와 같이 예상한 결과를 추론하였다. 누누이 말했듯이 비문학은 보기보다 더 중요한 건 밑그리야. A를 바탕으로 했으니 A를 잘 봐야 되겠지. 보기는 그닥 중요한 건 아니겠지. 가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어쨌든 봐야 되겠지만 보기는 조건이야. 근데 더 중요한 조건은 A인 거야. 보기에 무슨 말이 나오더라도 여기 A, B가 있더라도 A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되는가인 거겠지?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표적 DNA는 동일해. 근데 그 표적 DNA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 알고 있는, 알지 못하는 얘랑 알고 있는 표적 시료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이 시료가 주형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 밑글을 봐야 되는가? 좀 이따가 밑글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건 똑같다는 거지. 실시간 PCR을 실시한다. 그럼 여기서 볼수 있는 건딱 하나. 안 봐도 되지만 현대 고전이 아니고 실시간 PCR을 묻고 있는 거지. 그러면 사실 눈에 말했지 보기 1이 조건이 별로 중요하진 않다. 우리는 A니까 A가 중요하다. 그럼 A를 보세요. 어차피 니네가 A를 먼저 읽었을 거야. 밑글을 읽었을 테니까. 근데 이 A도 한번 잘 봐. 실시간 PCR에서 발색 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하고. 이거 잘 봐. 이 글에서 읽을 때 이중이냐? 단일이냐? 요거. 이중. 그것도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과학 읽을 때 양이냐, 속도냐, 부피냐, 양에 비례하며. 그러면 발색도 실시간 PCR의 발색 도는 증폭된 거야. 증폭된 이중이야, 이중. 이 말을 왜 내가 집중하는가? 증폭되기 전도 이중이 있거든. 증폭된 이후의 이중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봐야 될 단어인 거지. 가닥의 표적 DNA야. 그것도 얼마나 증폭됐는가? 그럼 이 말에 양에 비례한다는 말은 이 증폭이 많이 될 경우에는 발색도도 높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비례하면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일정 수준이 얼마인지 몰라. X 수준 발색도. 빛이 나는 정도가 뭐한 70이라고 해보자. 70을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앞에서 제일 중요한 A를 물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앞에 나온 뭐 증폭시키는 how, 방법이 중요하지. 그걸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거든. 그럼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의 발색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색도를 내기 위해서 수준을 내는데, 그걸 자꾸 그려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초기, 표적 DNA에, 표적 DNA가 증폭이 되는 거지, 찾고자 하는 DNA의 초기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읽는다면, 미리 읽는다면, 나중에 가겠지만, 초기 양이 많을수록, 뭐야? 증폭이 많이 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발색도에 빠르게 도달하겠지. 초기 양이 많으면, 뭐, 증폭도 많이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지문 갈 거야. 그럼 발색도 더 높을 건데, 우리가 묻고 싶은 건 어느 수준까지? 70. 그러면 70%까지라면, 초기 양이 많은 애는, 70% 도달하는데 1시간이 걸려. 라고 한다면, 초기 양이 적은 애는 똑같이 두 배로 늘어나지만, 얘는 2시간 걸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 사이클이 적어. 사이클이 적다는 건 빨리 돌아오는 거니까 발색도가 증폭 많이 되면 적으면 증폭이 낮아서 일정한 발색도에 느리게. 그래서 좀 이따 읽지만 사이클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다이셉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가. 그러면 여기서 요거 검출했어 라고 판단되는 발색도를 그냥 이 정도 일정 수준이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1대 일정 수준이라는 게, 자, 이 정도는 증폭이 돼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찾는 DNA가 있다 라고 일정 수준을 그냥 표적 DNA를 검출한 걸로, 표적 DNA를 검출했다라는 정도로. 그럼 이 정도를 예를 들어서 뭐 70% 증폭이라고 하자. 이렇게 똑같은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 그래서 중요한 단위가 이거는 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 도달하는데 값을 CT값이라고 하자.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시료의 CT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시료 CT값을 비교하면, 알고 있지 못한 시료에서도 포함된 표적 DNA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시간차를 계산해서, 얘는 한 사이클로 여기에 표적 했다라는, 얘를 70%에 도달했는데 얘는 두 사이클 만에 도달했네? 그럼 얘도 두 배 차이가 나는 거나 양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한번, CT값은 여기 표적, 여기야 이 정도면 이미 70이라고 하고, 이 70에, 요 70에서의 요거는 CT값에서의 발색도가 되겠지. 그러면 A든 B든 두 시료에서는 발색, 이 CT값에서의 발색도는 70으로 같아야 되는 거야. 이 정도면은 발색됐다고 말할 게 그것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CT값에서의 발색도는 A와 B가 서로 같다고. 됐니? 근데 초기 양이 더 많을 때 A가 많다면 얘는 더 빠른 속도로 증폭, 증폭량은 늘어날 것이고. 좀 더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봐. 그러면 문제 볼 때는 조건을 잡아요. 조건. 만약 A가 B보다 요거 초기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기는 거지. 초기 농도가 더 높다면, 이렇게 초기의 표적 DNA의 농도가 높다면, 자, 그러면 이게 높은데 이 A를 풀기 위해서는 앞에 핵심을 봤어야 되는 거지. 그 핵심이 바로 어떻게 증폭되는가, 이 부분이거든. 이거는 형광 그거 이해되니까 이 문제 푸는데 필요 없는 거고, 요거 이제 이 사이클 증폭되는 거 여기 이게 나오거든. 그래서 자, 봅시다. PCR 과정은 하우니까 이걸 과정을 알 수 있어. 어느 부분이냐, 지금 이거 읽었을 거야? 읽고 저거 읽었을 거야? 두 개 연계시킨 거야? 우선 열을 가해 이중가닥의 DNA를 두 개의 단위가닥, 그럼 이런 거 잘 봐야 돼. 이중가닥의 DNA인데 이거를 두 개로 쪼개서 하나씩이니까 단위로 바뀌었어 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단 열을 가해서 분리해라. 이중애를 각각 하나씩으로 찢어라. 이후 각각 하나씩 찢겨놓은 애들이지, 단일가닥, 하나니까 단일가닥이 됐지.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우리 각각 찢어지네. 그럼 프라이머도 아까 나왔어. 프라이머도 앞으로 보면 단일이야. 찢어, 이중애를 찢어서 단일로 만들고, 각각 단일 애들이 붙으면 각각 이중이 두 개가 되겠지. 그럼 프라이머가 결합한다고 했어. 요 분리된 한테, 단일로 만들어진 애한테. 이중애를 단일로 두 개를 만들고, 각각 만들어진 단일에 또 단일이 갖다 붙는 거지, 프라이머가. 그러면 각각이 이중이 되겠지, 결합돼서.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서 두 개의 이제 이중 가닥이 된 거지. 각각 붙었으니까 이중이 되는 거지. DNA가 생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 이제 이렇게 복제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두 개의 이중 가닥이 만들어졌어. 이걸 한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두 배씩 증가한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 두 배씩이라는 건 지금 하나, 이중애를 쪼개서 각각 쪼개 단위를 만든 다음에 다시 결합시켰어, 프라이머리. 그래서 각각 얘네들이 이제 이중이 또 됐어. 이렇게 이중이 됐지. 그러면 두 배씩 증가한다. 이거 뭐냐면 여기에 봤을 때 요 하나의 이중가닥을 지금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두 개의 이중가닥으로 만든 거지. 두 배가 된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잘 봐.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을 종료한다. 여기까지 이걸 가지고 저걸 풀어야 돼. 그러면 초기에 이것이 이중 가닥이 만약에 두 개였다면 초기가 다시 각각 이렇게 뭐 몰라도 되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중 초기에 양이 두 개라면 얘는 한 번 사이클에 네 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중 가닥이 네 개. 여기는 하나였다면 이제 두 개를 만들어진다는 거지. 근데 다음 사이클에 얘는 몇 개가 만들어져? 그러면 두 개, 네 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똑같다는 거. 얘 두 개로 가면 네 개가 다음 사이클에 몇 개 만들어지는 거야? 여덟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매 사이클마다 늘어나는 배수는 두 배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얘는 총 우리가 이거 표적 DNA 찾았어요 라고 하는 게 예를 든다면은 8개 한 번 더 하면 16개지. 그러면 총 16개가 증폭이 보였을 때 이것을 우리가 찾는 표적 DNA를 찾았다 라고 안다면 얘는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세 사이클 만에 이게 알았고 얘는 몇 번 돼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네 번의 사이클을 거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초기 양에 따라서 지금 증폭하는 이 배수는 같지만 증폭 양은 얘는 한 번에 8개인데 여기 4개가 됐잖아. 양이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자 어느 일정 수준 표적 DNA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은 얘는 CT값 4번을 와야 되는 거고 얘는 3번에 끝난 거지. 그러면 이 초기 양이 많은 애는 CT의 값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CT값 자체는 얘는 3번 사이클로 더 적은 거고 얘는 4번으로 더 많은 거겠지. 그러나 얘도 16개, 얘도 16개라는 CT값에서 이게 발견됐다고 확인하는 이 값은 16으로 같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이거를 봤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봤어야 된다는 거지. 다시 해보면 자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가 지금 그대로야 초기 농도가 더 높다는 가정을 준다. 이거 잘 봐야지. 가정을 이제는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이렇게 가정을 주면 이 범위가 설정된 거야. 이 범위 설정된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문이야. 이제 그럼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시간이 흐르고 있어. 그럼 한 사이클당 하는 시간당이라고 보더라도 증가량은 A가 훨씬 크지. 얘는 한 번에 뭐 두 개, 네 개, 여덟 개 단위로 간다면 얘는 8개, 16개 이런 단위로 범위가 커서 크지, 증가량이. 그러니까 A가 더 클 것이고. 잘 봐. 실시간 PCR의 CT값에서의 발색도. 그러면 CT값에서의 발색도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CT라는 건 이제 찾았어 라고 하는 값은 A든 B든 C든 다 같은 거지. 그때는 얘는 CT 네 번 만에 왔지만 16개 임의의 것을 더 갈 수 있지만 이 정도면 돼. 얘는 세 번 만에 16개. 그래야 그 CT값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치? CT값에서의 발색도는 아까처럼 70%로 같은 거지. 이렇게 AB는 따라서 잘 봐. 따라서 나온 이유가 실시간 PCR의 CT값, CT값이라는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보면 되지. 사이클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CT값은 A가 더 작겠지. 얘는 3번 만에 한 사이클이 1시간을 말하면 얘는 3시간 만에. B는 초기량이 적은 애는 4시간 만에. 그러면 CT값은 A는 만약에 3사이클 3시간이라고 치면 CT값 B는 4시간이니까 얘가 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지. 다시 아주 상식적으로 초기 얘가 많으면 증폭하는 양이 초기부터 빠르기 때문에 일정 수준 70에 이르는 데는 단기간의 사이클로 끝난다 이거고 초기 양이 적으면 증폭 비율은 똑같지만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 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여러 번의 사이클이 걸린다 이 얘기잖아. 답은 B보다 많고 A와 최종 같고 B보다 작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답률 1위 문제를 풀어봤고 다시 한번 과학기술 지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되는 것들은 자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앞에 제일 중요한 게 how가 중요하네. how에서 어떤 방식으로 증폭이 되는 건가 이게 중요한 요소였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A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를 토대로 이제 여기서는 발색 도라는 개념이 뭐냐. 그런데 내가 A라는 부분을 특정 단락을 물었으면 그립기 할 때 이 단락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빈약 독해 할 때 자 과학기술 지문이니까 말했어 구성요소가 나올 거고 XYZ 그럼 특성들에 따라서 설명하고 이거 순서대로 연결하는 방법이 나올 거고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했고 그럼 이런 걸 정리하는데 어쨌든 A라는 단락은 꼭 묻겠다는 얘기니까 A 단락은 이제 이거는 큰 틀에서 정리만 하고 가더라도 A 부분은 직접 묻는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집중해서 꼼꼼히 봐야 되겠지. 근데 여기 봤더니 핵심이 이제 뭐다? 발색도라는 개념하고 CT 값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거와 더불어 초기 양에 따라 다르다는 걸 세 가지. 그러면 여기서는 초기 양에 따라서의 요 변화를 여기랑 접목시키고 그런 다음에 CT 값에서의 발색도라는 개념이 증폭된 양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초기 양, 발색된 양, CT 값이라는 건 이 양에 도달하는 시간이라고 사이클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타임, 범주가 시간, 양, 초기 양 초기 양에서는 두 배 이거를 같이 읽었어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시험 문제는 이렇게 상대적 서술어를 가지고 묻는 거고 안 되면 되게 하라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나는 어떤 걸 놓쳤지? 뭘 보면 되는 거지? 라는 거.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 정리하는 연습 하우 상급 서술어 정리하는 연습 요거 꾸준히 하시면 다 될 거라고 봅니다.